일본의 뿌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본 뿌리가 대화 정권, 야마토 정권입니다. 일본 최초 통일왕국이에요. 야마토 정권. 이게 한 3세기쯤에 있었는데, 이 야마토 정권을 누가 세웠냐? 히미코란 여왕이 세워요. 남편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남편이 왕이 됐는데 먼저 죽고, 히미코가 여왕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나가서 규슈에서 시작해서 그 일본 전역을 이렇게 영토로 확장했다고 봐요. 이때 이 대화, 이 히미코의 후손이 천황입니다. 그래서 천황가의 시조예요. 히미코. 역사적으로는 이래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 야마토 정권 안에서 이런 일본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대화 정신, 그럼 야마토 정신이 지금 아베다 이런 우익들이 주장하는 돌아가자는 정신입니다. 야마토 정신. 야마토 민족, 일본 민족을 야마토 민족, 중화 민족에 상응하는 그런 겁니다. 야마토 민족. 일본 우익들의 아주 핵심 사상이에요. 그게 뭐로 뭉치냐? 천황. 천황 대권. 주권은 천황에서 나온다.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일본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일본 우익들 주장입니다. 주권은 천황에서 나온다. 천황한테서 나온다. 황실에서 나온다. 천황한테 나온다. 그래서 인민주권, 인권, 이런 사상 다 지금 그걸 없애야 제대로 된 우리는 진정한 야마토 민족, 야마토 정신을 구현한 그런 나라가 될수 있다가 현재 일본 우익, 일본 회의라고 하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모임인데 이 사상적 배경이 신도입니다. 이 신도는 지금 신사 본청 뭐 이런 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도 종교 단체 그리고 이거는 정치 사회 단체 이두 단체가 일본 이제 우익의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사상이 신도, 종교가 신도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일본은 종교 단체입니다. 종교 단체. 천황을 교주로 하는 종교단체 모임입니다. 거기 간부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그 간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헌법을 뜯어고쳐서 천황 대권을 갖고 있는 군국주의 나라로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야마토 민족이 본래 모습을 찾는 거라고. 지금 외세에 의해 우리 헌법이 난도질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평화, 뭐 인권, 인민주권 이걸 다 날려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아베 및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일본 회의에 모여서 발언하는 거 유튜브에 찾아오시면 다 있어요. 살벌합니다. 들으시면. 그래서 지금 그게 또이 안에 신도는 여성 비하가 심합니다. 여성 정치에서 배제하자는 논리까지 나와요. 여성은 열등하다. 이게 지금 신도 주장이 옛날. 신도 이론들의, 신도 학자들이 만든 이론들의 여성은 그래서 배제하고, 그래,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언제 통치를 못하게 됐냐? 지금 이 신도가요, 원래 신도가 잔잔히 내려오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이 야마토 정권 이후 이 신도가 이제 하나의 종교 사상이 됐는데,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이 야마토 정권 히미코란 존재를 천조 대신이라고 아마테라스에서 천조는 빛을 쫓자인데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신. 그래서 일본 국기가 태양이죠. 태양신 숭배 사상이 지금 이 천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지금 신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지금 천조 대신이 환웅이에요. 환웅과 웅녀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조 대신은 여성이니까. 남성성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성으로 이제 여신으로 일단 지금 현재는 받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신앙 같으면 좀 웅녀 신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예인 단군이 천황인 거예요. 단군이 근데 우린 단군이 내려오다 끊겼죠. 지금 일본은 단군이 만세 일개라고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한계통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 단군을 모시는 종교단체인 거예요. 천황을 모시는 종교단체인데 이게 좀 옅어졌다가 강해졌다가 하는데 에도 막부 시대면 막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천황 신앙이 옅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옅어졌다 강해졌다. 언제 강해졌냐? 메이지 위신 하면서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도가 국가 신도로 돌변합니다. 천황이 대권을 장악했고 이제 막부로부터 정권을 받았잖아요. 천황이 직접 통치하면서 천황 대권 하에 국가 신도 사상, 천황, 정치적으로는 천황이 직접 통치하고
국가 신도,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군국주의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전체를 먹고 호령하자 해서 나간 겁니다. 지금 그걸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베는. 아베는 일본 회의에 거기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명령 지령을 따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간부예요. 지금 이상한 종교단체 간부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신도라는. 국가 신도가 언제 지금 망했냐면요. 80년 가다가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 태평양 전쟁 때 맥아더 장군한테 망해가지고 그 뒤로 일본 천황이 뭘 선언했냐면 인간 선언이라는 걸 하고 전국 순회시켰어요. 맥아더가. 천황은 인간이라는 걸 보라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천황을 살려서 쓰려고 봐주면서 전범에서 빼주면서 맥아더가 이용해 먹을 생각은 천황을 철저히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헌법, 일본 헌법 개정시키고 국가 신도 날려버리고 신사나 이런 거 다 이제 철폐도 시키고 막 제약을 뒀습니다. 날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 견디는 게 일본 우익단체 이 신사, 전국에 8만 개 신사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일본 회의는 정치가들 중에 지금 이 신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계속 연구가. 빨리 이번에 선거 이겼죠? 이제 개헌으로 들어가서 개헌할 때 민주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빼고 지금 북한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완전히 수령이 지배하는, 천황이 지배하는, 천황이 다시 대권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래서 인민주권은 말살하고 천황 주권을 높이고 아주 전제주의 국가, 파시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군국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동력이 상실되고 고령화되죠. 지금 뭐 취업은 쉽죠. 인구가, 그 인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죠. 사회 동력은 없죠. 이제 죽겠으니까. 그런데 더 지랄 같은 게 남북이 자꾸 친해지고 있죠. 남북 합쳐서 강해지면요. 자기가 약자되고 여기가 아시아 최강자가 우리 한국이 될 거예요. 좀 심각해져요. 그 전에 최후의 발악이라고 전 보입니다.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몰리면 뭐만 하냐면요. 예전에 잘했던 것만 해요. 몰리면.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시아 전역을 통치할 때가. 천황 대권 하에 온 국민이 합심해, 신도로 합심해가지고 세계 쳤을 때거든요. 아시아 쳤을 때거든요.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이번에 삼성 반도체 한번 날려버리고 한국 좀 주저앉히자. 우리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된다.